안녕하세요. 마켓리더 이진우입니다. 아, 2021년 1월 18일자 장 마감 후 녹화분입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 1월 11일 개인들이 4조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던 거래소 3266포인트를 찍고 그 이후 지금 200포인트 넘게 지금 지수가 조금 밀려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시장 상황도 점검해 봐야 되겠고 1부 첫 주제는 모두가 지금 반도체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에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최근 애플에서 M1 칩 이게 또 이슈가 되고 있는데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상승미소 이명노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승미소님.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좀 어수선한 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네. 예. 1년 전부터 나스닥은 버블일까 하는 걱정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도 강하게 이렇게 예. 나스닥 간다 쪽으로 예. 뭐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셨고 코스피 3000 간다 하셨어요. 제일 먼저. 예, 사람들 3000 얘기는 생각 3000은 생각도 못 할 때. 예. 자, 어느덧 그게 다 실현되었습니다. 예. 한 1년 동안 계속 달려왔고요. 나스닥은. 예. 그 어떤 악재도 통하지 않았고. 네. 코스피도 동학개미 하면서 작년에 그렇게 왔지만 이게 3000을 갖다 이렇게 쉽게 열고 3200도 올라서는 이 장에서 지금 이제 연초 이제 딱 반 지났는데 네. 이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한번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지난주 금요일하고 오늘까지 이틀 동안 지수가 약 130포인트 정도 그러네요. 밀렸습니다. 네. 3,000을 넘어간 게 정말 3,000 넘는다 하다 못해 순식간에 3,200을 갔는데 네. 가자마자 이틀 만에 거의 200포인트 가까이가 밀려서 사실 당황스럽죠. 그런데 그렇죠. 이걸 논리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게 좀 속된 말이 그런데 우리가 보면 뭐 고스톱이나 포카판에 보면 네.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초보가 끼면 네. 갑자기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낼패 안 낼패 가리지 못하고 하다 보면 칼이 흐트러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올해 1월 초에 이 대형주 위주의 급등을 하면서 신규 개미라고 하죠. 신규 동학개미들이 네. 뭐 예탁금에서 늘어나는 그 숫자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들어왔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일종의 과열 현상이 빚어졌고 그리고 원래 매년 말에 우리 이제 개인 대주주 양도세 문제 때문에 금융투자가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네. 매수했던 물량을 대부분 옵션 만기일에 정리를 했던 그 패턴이 올해에도 이어졌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난주 금요일, 목요일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필이면 또다시 미국 장세가 이제 오늘 밤은 쉬긴 하겠지만 네.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그 바이든의 1.9조 달러 이 부양책이 나오면서 그 이익 실현 물량이 한꺼번에 몰렸다고 생각하고요. 네. 하지만 그렇지만 현재 지수를 보면 3000 지금 지켜놨거든요. 3013포인트로 3013.93이니까 예. 예, 그렇게 마감한 상태. 그런데 네. 작년 10월달 그다음에 8월달에 보면 21선에서 대부분 지지하면서 반등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왔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21선을 보면 2950포인트 정도 되거든요. 예.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그 근방에서 반등할 여지는 있고, 그다음에 이미 오늘 약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지난 며칠 동안에 매수세보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도 7천억이 넘은 것 같은데. 예. 예. 이제 어느 정도 매수를 했고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을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더 싸게 물량을 받아갈 준비가 돼 있다고 보고요. 한편은 오늘 시장에서 이제 많은 영향을 줬던 게 바이오주들이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바이오? 예. 뭐 왜 그러냐면 지난 10월에는 개인 대주주 양도세 문제로 12월 말 네. 그 효과 때문에 두 달 전에 먼저 반응을 했잖아요. 네. 근데 3월 15일인가요? 그 공매도. 네. 네, 공매도가 다시 실시되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금 확정인가요? 섹터가, 아직 아니 네. 확정은 아니죠.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금융위에서는 뭐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을 했으니까. 네, 네. 결국은 그 영향을 미리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섹터부터 미리 정리하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1월 지금 2주를 지났지만 네. 2주 동안 대형주나 배터리 전기차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지만 철저하게 소외당했던 게 바이오 종목들이었어요. 예.
통상적으로 보면 1월, 2월에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올라주는 게 거의 관례이며 상식처럼 보였었는데 올해는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결국은 그게 3월 달에 공매도 그 제한이 풀리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섹터가 이 바이오주고 바이오주가 그렇게 되면 미리 매도하는 물량이 몰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제 신바이오의 옛날에는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대장이긴 네네. 했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에 대장 바이오주의 대장은 메드팩토가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메드팩토가 오늘 급락했다가 밑꼬리를 내면서 올라가는 게 뭐 회복은 하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바이오주의 투매는 정리되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물량이 나온다 하더라도 2550선인 그 21선에서 조정을 보이면서 다시 안정을 볼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 월요일 날, 금요일과 어떻게 뭐 지난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갖다가 뭐 조용하게 지난다 싶었더니 그 다음 날 결국 급락이 있었고 그리고 월요일까지 해서 오늘 이제 뉴욕 장이 쉬기는 쉽니다. 네. 마틴 루터 킹 목사 기념일이라는데 지수물 흐름은 좀 약해 보이고 이래저래 이제 또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해외 증시 상황 그리고 지금 이제 1월 20일로 다가온 그 46대 대통령 취임식 부분 이런 것들을 이제 소화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이제 미국 증시에도 달려있겠다 하는 부분은 2부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예. 하고 오늘 뭐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진 거는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이 좀 예.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되겠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어떤 정치적인 변수 내지는 뭐 시장 외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우선 궁금한 게 오늘 이제 우리 미소님께서 얘기해 주시겠다는 게 우리 그냥 막 반도체주. 그래,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사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반도체라고 예. 하니까. 예. 근데 반도체가 뭐 또 이렇게 세분해서 들어가면은 상당하잖아요, 또 예, 영역이. 그렇습니다. 예. 가령 이제 반도체를 크게 나누면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즉 시스템 반도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메모리 반도체에는 그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그러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있고 그 특히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뭐 그걸로 다죠. 예. 근데 이제 하이닉스도 파운드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파운드리도 자회사로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는데 이제 좀 규모가 작죠. 근데 메모리 반도체다 그러면 크게 DRAM과 NAND 플래시로 나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 대부분 DRAM 가격이 오른다고 우리 기사에서 나오고요. 실제로 작년 11월부터 지금 DRAM 익스체인 인덱스를 보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주가는 작년 말에는 반도체자 그러면 반도체의 반자만 있으면 다 올라갔지만 올해 초에는 반도체 중에서도 파운드리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어요. 파운드리 관련만. 예. 특히 오늘 지수가 70포인트 넘게 하락했지만 뭐 DB하이텍, 그다음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 협력사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이 와중에도. 예, 그렇습니다. 특히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장중에 VI도 걸렸습니다. 하하. 예, 그런 정도로 차별화가 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단순히 차별화된 이유가 있느냐를 찾아보면 앞으로 반도체 섹터에서도 다르게 어느 부분에 투자할지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핵심은 결국은 작년 11월에 애플이 인텔 칩 사용을 하지 않고 자사의 맥북 노트북에 이제 앞으로는 데스크탑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네. 자사의 이 노트북 PC에 CPU를 인텔 쓰지 않고요. 자사 M1 칩이라는 새로운 칩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런데 M1 칩이 성능이나 그다음에 소비자들의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의 마이크로소프트도 네. 이미 자체 칩을 만들겠다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미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 자체 칩을 TSMC와 협력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러면 이 전체가 자체 칩으로 갈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기존의 DRAM 시장과 파운드리 시장의 그 향후, 미래의 전망을 갈리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최근에 특히 2021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대부분 파운드리 관련주만 올라가고 있고 DRAM 관련주인 뭐
가령 장비업체나 후공정 장비업체들은 상당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이제 소장님께도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반도체다 그러면 구분 없이 다 반도체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고 그럴 때 향후의 수익률에도 분명히 갈리게 되거든요.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 예. M1 칩이 예. 기존의 칩하고 뭐가 달라요? 제가 이걸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현재 기존의 PC 노트북의 핵심 부품을 구성하는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이나 PC에 뭐 이 CPU, DRAM, 그 다음에 저장장치인 SSD나 HDD가 들어가면 CPU, DRAM, SSD 이렇게 세 개로 완전히 분산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CPU는 인텔이나 AMD가 만들고요. 그다음에 DRAM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때 DRAM은 램입니다. 램. 램에 이 DRAM 제품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많이 보는 DDR5니 DDR4 이 완성품이 들어가는 구조였고요. 네. 그다음에 밑에 이제 대량 저장 장치는 SSD나 HDD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완벽히 이게 세 가지 섹터로 구분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M1 칩에서는 어떻게 바뀌냐면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M1 칩에서는 CPU와 DRAM을 하나로 묶어버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좀 안 나오고 있는데요. 어느 화면이죠? 지금 시스템 온칩, SoC 칩 활용한 화면이거든요. 지금 요 화면? 이 다음 화면입니다. 이 다음 화면? 예, 이게 네. M1 칩 구조입니다. 네네. 즉, 하나의 기판 위에 CPU와 DRAM을 하나로 묶어놨고요. 네. 따로 SSD를 띄워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가 되냐면 DRAM이 완성 제품 DDR4나 DDR5를 애플에 납품한 게 아니라 애플이 우리가 알아서 패키징, 즉 SoC 칩을 만들 테니 물론 네. 애플이 만들지 않죠. 파운드리 예. 회사가 가져가서 애플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패키징을 해주겠죠. 네. 그냥 DRAM 완성품 필요 없고 DRAM 메모리 줘 그냥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DDR 현재 DRAM의 주력이 DDR4, DDR5 뭐 이제 앞으로는 DDR5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흔히 그 TV에서 보면 반도체 산업 보면 원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예. 그게 웨이퍼입니다. 웨이퍼. 네, 웨이퍼에 DRAM이 다 붙어 있는데 네. 그걸 띄어다가 재강을 해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지금까지는 팔았는데 네. 애플에서는 이제 그거 필요 없고 그 웨이퍼상으로 넘겨줘. 웨이퍼상으로? 네,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 좀 큼지막한 CD처럼 생긴 그거.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게 하나씩 다 네. 조각이 DRAM이 네. 있는데 네. 그걸 띄어다가 여기서 재가공을 했는데 애플은 이제 재가공 하지 마. 그냥 저 날것으로 다이아몬드 원석으로 줘 지금까지는 니들이 다이아몬드 갖고서 다이아몬드 제품으로 줬는데 네. 그냥 돌로 줘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흐름이 바뀌냐 결국 애플이 인텔 칩 사용 안 하고 자체 만든 이 CPU와 그 다음에 이 DRAM 날것을 갖다 붙여서 하겠다 거기에 SSD를 붙이겠다고 하니까 파운드리의 일이 더 많아진 거죠. 파운드리 쪽이 예. 왜? 이 제품을 갖다가 누군가는 패키징을 해서 애플에 납품해야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애플만이 이런 게 아니라 이 M1 칩이 성능으로서 인정을 받고 소비자들이 환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윈도우에 또 애플하고 지금 현재 애플 PC와 윈도우 PC를 나뉘지 않습니까? 네.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MS는 MS대로? 예. 그리고 이미 알려진 바처럼 테슬라나 아마존 같은 경우도 CPU가 필요, GPU나 CPU가 필요한데 이것을 네. 자체적으로 만들겠다 선언한 상황이죠. 예. 그러면 자체적으로 설계를 할 뿐 제조는 누가 하냐? 파운드리가 합니다. 아하. 인텔이 최근에 계속 문제가 되는 게 10나노 제품 못 나오고 7나노, 5나노 못 가는 이유가 결국 칩을 만드는 파운드리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파운드리 쪽에서는 대단한 성장세가 나오는 거고 이 DRAM 전공정 장비나 후공정 장비, DRAM 자체를 테스트하는 후공정 장비에서는 지금은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미래에는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1월 달부터 작년 연말부터 지수가 거의 10% 가까이 급등을 했지만 네. DRAM 관련해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밑에 협력업체, 파운드리 협력업체인 뭐 네페스나 테스나, 하나마이크론 이런 주식들은 급등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보다 규모가 적죠.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약 9위, 10위 정도 하는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하죠. 그리고 이
파운드리에 관련해서 소재를 공급하는 이 소켓이라고 하는 이제 리노공업이나 ISC들이 공급하는 이런 소재, 네. 그러니까 소모품이죠. 예. 한번 들어가면 소모품은 계속 사용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련 업체들 주가는 강보합이나 강세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DRAM이나 DDR4 이런 관련해서 후공정하는 뭐 테크윙이나 이제 위니테스트나 뭐 엑시콘 이런 테스트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테스나 PSK든 D램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한테는 주가가 오히려 빠지는, 최근의 장세에서 전혀 소외를 당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 우리 미소님 언급하셨던 그런 종목들이 아마 처음 지금 시장에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생소한 종목들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에 이렇게 우리 개인들이 하루에 뭐 4조도 사고 2조도 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보니까 거의 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의 종목들. 예. 그러니 누구나 알만한 회사, 그리고 이미 충분히 오르고 있는 대형주들. 예. 그런 쪽으로 이제 쏠려 있는데 그쪽은 그러면 그 아직까지 투입이 안 됐었다고 많이 그 포트에 많이 없다고 보고. 예. 그러면 제일 많이 담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미치는 영향은요? 저 삼성전자의 경우는 당연히 D램과 파운드리의 이제 TSMC의 다음에 세계 2위 업체니까 주가가 그렇게 지난 주까지만 해도 10만 원 가까이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당연히 그 들어왔고 반대로 이제 앞에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 메모리 반도체는 D램과 낸드 플러시가 있죠. 네. 근데 D램의 완성품이 이제 의존도는 조금씩 줄어들지만 지금 현재 모든 기기가 모바일로 가기 때문에 랜드 플러시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거든요. 근데 랜드 플러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키옥시아도 어차피 하이닉스 자회사인 네. 개념이니까 이 랜드 플러시 부분에선 하이닉스도 당연히 주가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게 하이닉스는 파운드리가 없느냐. 파운드리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회사 하이닉스 시스템 IC라는 자회사가 파운드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하이닉스의 SK그룹의 자금력에 그걸 감안한다면 혹시 이 파운드리 부분이 더 넓혀진다 그러면 최근에 SK그룹이 M&A를 잘 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도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SK나 하이닉스는 M1 칩과 관련 없이 어차피 파운드리를 하고 그다음에 D램의 완성품에 관계없이 D램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것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만들기 때문에 주가는 강세를 보이지만 문제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관련해서 이제 소부장 업체들이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D램 부분에 대한 장비, 그다음에 D램이 DDR5나 DDR4가 불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후공정 장비들은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왜? 지금 당장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주가라는 게 미래 가치에 심각한 위험이 앞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미 시장에서 가격에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미 지난 작년 연말부터 연초까지 주가가 그렇게 상승하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협력 업체들. 네. 그게 이제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테스나 네페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이 네 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파운드리 회사는 이제 DB하이텍이 있죠. 이런 회사들은 연말부터 오늘 주가까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금요일 날 많이 빠졌는데도 그 다음에 오늘 지수가 그렇게 약 150포인트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는 최근에 이 파운드리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파운드리 이 공급업체들이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까지 이제 겹쳐진 면도 분명히 있지만 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추세를 반영한다면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그냥 반도체만 보지 말고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계속 좋게 본다 하더라도 그 밑에 따르는 소부장 업체를 고른다면 이제 파운드리 관련해서 이들 시장과 같이 갈 수 있는 장비 업체나 소모품 업체 이런 쪽에 더 관심을 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중반에 네. 인텔이 한번 갭업으로 확 뛰었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팔로스루는 없는데 그때 무슨 재료로 뛰었죠? 아 인텔이 기존의 네. 그 CEO가 네. 그 2월 초부로 퇴사를 결정을 했고요. 어허.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인텔의 CTO 출신이 지금 회사는 모르게 다른 데 CEO로 있는데 취임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CTO라면 Chief Technology Officer?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텔이 지난 약 5년에서 10년 동안 주가 약세를 보였던 것은 기술 개발 중심이 아니라 마케팅 중심이었고 네. 현재 곧 물러날 거로 예정되어 있는 기존의 이 CEO도 CFO 출신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반도체, 인텔하면 반도체의 설계부터 그다음에 파운드리까지 이 세 3단계의 구조를 전부 다 자신들이 했던 구조지 않습니까? 근데 현재 구조는 AP 회사, 팹리스 따로, 제조사 따로, 파운드리 따로거든요. 완전 네. 분업화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인텔이 현재 AMD나 이런 서버용의 10나노, AMD 같은 10나노 제품이 못 나오고 있었던 이유를 이 파운드리 분야에 약해, 이 제조 기술이 약하다고 봤고요. 네. 이렇게 제조 기술이 약했던 이유는 기술 중심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 중심, 재무 중심 회사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 이것을 끌어내겠다. 아. 그러면서 CTO 출신이 오게 되면 기술자, 엔지니어 출신이 인텔의 새로운 CEO로 오게 되면 이런 지금까지 약세했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시장의 기대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도대체 애플이라는 회사는 뭐 어떤 회사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도 만들겠다 그러고. 애플이 전기차를 만들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전기차로만 보면 주가가 상상할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음흠.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거의 8천억이라 이제 페이스북을 제쳤습니다. 5위가 됐죠. 예, 빅5가 예. 이제 예, 테슬라가 됐는데 예측을 들었죠.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테슬라가 자기네들이 계획하고 있는 전기차를 3년치 팔아도 시가총액이 안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 왜 이렇게 그럼에도 비싼 이유가 뭐냐면 테슬라는 결국 테슬라를 디바이스로 보는 거죠. 자동차를 보는 게 아니라 디바이스, 즉 모바일용 디바이스를 보고 이것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플랫폼을 테슬라가 가지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체제나 뭐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그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AI를 비롯해서 다양한 플랫폼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오른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제너시스 경우에 네. 현대차 제네시스 경우에는 자율주행 2단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옵션 가격이 얼마냐면 제가 알기로는 180만 원 정도 합니다. 네. 근데 테슬라는 자율주행 3단계를 원하면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합니다. 네. 근데 그게 만 달러입니다. 즉 우리가 가령 내가 제너시스를 탄다. 자율주행 2단계가 들어가 있는데 3단계가 나오면 새 차를 사지 않는 답이 없습니다. 옵션이기 때문에 아하. 하드웨어 기반의 옵션이기 때문에 네. 근데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다운로드 갑니다. 그래요? 예. 자, 소프트웨어 다운로드가 왜 가능하냐면 테슬라는 전기차 플랫폼에 기본적으로 안에 광케이블 네트워크가 돼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우리 스마트폰이 업로드 업데이트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까? 음흠. 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현대차의 경우 전기차가 니오나 나오고 있지만 기존의 내연기관차로 대충 그냥 변경해서 쓰고 있는 거죠. 네네네. 쓰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이 차량 안에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아이오닉5 순수 전기차 EGMP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조만간 나온다는 게 그겁니다. 차를 하나의 통신기계로 보고 그 안에서 업그레이드 되려면 광케이블 네트워크가 돼야 되고요. 네. 그게 된다 그러면 그게 곧 플랫폼이죠. 왜? 차 안에서 스마트폰 볼 이유가 없겠죠. 모니터로 보면 되겠죠. 특히 올해 7월 1일부터는 한국의 경우 3단계 자율주행이 법으로 확정되거든요. 이 상황에서 4단계 자율주행이면 사람이 운전자 이 손을 놓고 게임을 해도 되고 그 안에 쇼핑해도 된다는 얘기죠. 애플이 노리는 건 그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운영체제를 만들겠다 하면서 TSMC와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첫째는 집일 것이고 둘째는 사무실이고 셋째는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보다 네 번째 자동차가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네. 굳이 네. 자동차에 모니터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볼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 스마트폰 안에 내 운영체제가 들어가면 애플이 원하는 애플은 항상 폐쇄적인 자체 운영체제로 돈을 버는 구조지 않습니까? 그걸 원하는 거겠죠. 그런데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갈 것이고 폭스바겐이나 이런 데는 너무나 조건이 안 이렇게 뭐라고 해서 조건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애플이 현대차에 제안했을 수도 있죠. 왜? 현대차도 글로벌 유럽에서 현대차 지금 현재 전기차 시장 점유율 2위입니다. 약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순수 전기차가 나와도 그만큼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네. 대한민국의 차도 앞으로 순수 전기차로 다 바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탄소 배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전국에 있는 자동차의 2,500만 대가 내연기관 차인데 언젠가는 그게 전기차로 다 바꾸면 그중에 75%는 현대차입니다.
예. 즉 현대차가 이미 플랫폼을 끌고 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주유소에 가서 소장님 같은 경우 주유를 할 때 카드를 주유소에 셀프에 꽂고 많이 놓고 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실수하거든요. 그런데 현대차가 지금 꿈꾸는 게 그런 일종의 핀테크도 한단 말이죠. 뭐냐면 주유소 옆에 가서 지문을 그 현대차의 자체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놓고 지문을 대면 여기서 자동 결제가 되는 겁니다. 카드를 놓고 할 이유도 하나도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차 안에서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플랫폼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애플은 그걸 노린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를 인수하거나 테슬라와 같이 할 수 없다면 테슬라와 맞먹는 업체, 최소한 영향력이 있는 업체와 저는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 애플이 그걸 현대차나 기아차에 이렇게 오퍼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이 하드웨어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하드웨어 전기차를 많이 깔릴 수 있는 업체를 선택해서 자기네 AI 기술, 자기네 OS 기술을 같이 가자. 그런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차의 경우는 현대차도 우리가 아무리 현대차를 무시한다 하더라도 전 세계 글로벌에서 탑10 안에 있는 거고 예. 엄연히 시장 위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인도나 베트남, 브라질, 이 남미 쪽에서는 도요타를 다 제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유럽 시장에서도 당당히 점유율 2위를 가지고 있는 업체란 말이에요. 이런 업체가 순수 전기차를 가졌을 때 이 OS를 애플로 깐다 그러면 애플도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걸 노리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랬을 때 필요한 게 전장, 아다스라는 전장인데 이게 다 이제 파운드리가 필요합니다. 파운드리가 필요하다. 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파운드리 업체들이 물량이 너무 많으니까 뭐 닛산이나 일부 같은 경우는 전장이 패키지를 받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생산을 중단한 상황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 이제 일부를 갖다 조금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러면 반도체 쪽에 한번 지금까지 이제 말씀해 주신 설명해 주신 걸 한번 세 줄 요약 정도? 예. 첫째, 기본적으로 그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칩을 하는 것은 거의 이미 정해진 방향입니다. 결국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예. 자체 칩을 확대한다 그러면 D램이 필요하지만 D램을 가공해서 완성품으로 만드는 일이 필요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와 관련된 장비 업체나 이 D램을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후공정 업체들이 일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반대로 플랫폼 업체들이 자체 칩을 만든다는 얘기는 그걸 파운드리가 위탁 가공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반도체 투자를 한다 그러면 되도록이면 파운드리 관련한 업체에만 투자하는 게 맞고 두 번째 순수 전기차에도 자율주행하기 위해서는 기본 250개 정도의 D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어차피 테슬라도 자체 칩으로 만들고 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애플, 그다음에 현대차도 결국은 그 방향으로 간다고 보거든요. 왜?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결국은 또 파운드리거든요. 아하. 그래서 반도체가 D램 가격이나 메모리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과거처럼 뭐 반도체, 메모리 전공정, 후공정 이게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는 파운드리 영역이 점점 더 확대된다. 그러면 우리 개인 투자자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협력업체나 아니면 파운드리 협력업체의 소재나 여러 가지 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을 투자하는 게 낫다. 이게 흐름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파운드리 같으면 대만하고 중국 쪽에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파운드리 그러면 1위 업체가 TSMC고 네. 위가 삼성입니다. 그다음 밑에 이제 대만의 UMC, 뭐 중국의 이제 그 유명한 SMIC 이런 SMIC. 회사가 있죠. 그런데 SMIC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두렵게 잡고 있기 때문에 요즘 고민이 많고요. 네. 천 원이 도와줬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달에 그 대만의 UMC에서 화재 정전이 잠깐 발생했습니다. 이런 반도체 회사에서 단 1분간의 정전만으로도 전에 낸드플러시의 그 키옥시아에서 재작년 6월에 하면서 거의 몇 달 생산이 못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UMC에서 정전 사태 화재가 발생하면서 최근에 한국의 파운드리는 더 일감이 늘어난 거죠. 일감이 늘어난 예. 그런 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국으로서는 또 천 원이 와버린 거죠. 그래서 코스피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네. 최근에 인텔이
이제 자체 CPU 파운드리를 우리는 이제 삼성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AMD가 TSMC의 지금 파운드리를 위탁하고 있으니까 같은 경쟁사와 같은 데를 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 외신 기사를 보면 인텔이 TSMC를 고려 중이다. 그 이유가 삼성이, 삼성도 CPU를 만들고 엑시노스나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자기네 파운드리에다 베끼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LG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배터리가 분리되면서 분사하면서 올해 IPO 하면서 100조 정도 예상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삼성도 파운드리 부분을 따로 별도로 분사를 생각을 하고 분사해서 대규모로 IPO를 통해서 자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삼성의 베끼기 논란을 좀 끊기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자금 확보해서 최근에 TSMC가 어마어마하게 공장 지수로 나서고 있거든요. 이렇게 IPO를 통해서 확보한 자금으로 삼성도 추가적으로 증설을 하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전체적으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생태계 자체도 파운드리 관련한 생태계가 다시 또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반도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삼성과 하이닉스만을 생각하지만 코스피나 코스닥에 반도체 관련 업체를 찾으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아, 수백 개까지 가요? 수백 개가 나옵니다. 즉 전공정, 후공정, 소모품 등등 할 거 없이 우리나라 이 증시에서 차지하는 이 부분이 뭐냐면 곧 그게 곧 경제고 곧 고용이지 않습니까? 네. 즉 그런 것처럼 파운드리가 다시 한번 재활성화돼서 메모리와 함께 파운드리가 늘어난다면 한국에는 다시 한번 성장이 기회가 되고 증시 자체 지수의 상승에도 저는 상당한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께서 이제 실형을 판단을 받기는 하셨지만 그 안에 좀 더 좀 뭐라고 해야 좀 거시적으로 좀 더 좋은 이런 안을 이렇게 전략을 좀 펼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아마 그런 지금 뭐 상승미 선생님이 마지막에 하신 그런 그 말씀은 많은 투자자분들이나 국민들도 같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요. 좀 이렇게 너무 자꾸 과거만 머물 게 아니가. 좀 이렇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되는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